안녕하십니까. 전산동 동아쌤입니다. 이제 수능 기출문제 말씀하실 텐데, 수능 기출문제도 있고요. 평가원 369 기출문제 모아 있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사설모의고사 모아놓은 것도 있어요. 이제 사는 순서는 수능 기출문제 사고, 평가원 369 모아놓은 거 사고, 사설은 1등급 넘으면 사고, 안 그러면 안 사는 겁니다. 이거 끝난 다음에, 1, 2번 끝난 다음에, 세 번째가 교육방송을 다 보고, 그 다음에 교육방송 본 다음에, 근데 이제 수능과 평가원 풀기 전에, 기본서를 봐야 됩니다, 기본서. 기본서는 뭐가 있느냐? 뭐, 바이블, 순마크라운의 개정원리, 뭐,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서 보고, 수능 기출문제랑 평가원 기출문제를 사야 되는데, 출판사마다, 그것도 과목별로 사야죠. 그러면, 수, 국수, 외국어, 그다음 탐구 2번, 그다음에 한국사 뭐 이렇게 사야 되는데 이걸 살때 보면 뭐 국어만 하더라도 마다 뭐 마다 마르고달트록도 있고 자이스토리도 있고 바더통도 있고 그리고 뭐 특별한 어떤 출판사의 문제집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수능 기출 문제는 어디 가면 되면 한국교육평가원 가면 한국교육평가원 가면 수능 기출 문제 해가지고 다 문제는 다 있습니다. 문제하고 답이 있고 그 다음에 저기 문제하고 답 말고 영어 듣기 파일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풀어도 되고 네이버 기출비 같은 데 가보면 이 수능 기출 문제 풀어놓은 분석해 놓은 것도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이걸 왜 사야 되냐? 이게 묶어 놓은 거를 비교하면서 나중에 책으로 있어야 통계를 내고 그럴 수 있는데 그럼 어떤 걸 사느냐? 첫 번째는 본인이 읽었을 때 해설이 본인의 이해하기 좋은 거. 그럼 이거는 디자인 이 해설의 방식 자체가 이 공부하는 방식이거든요. 해설을 보면 자신의 공부법하고 맞는 해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 자체는 차이가 안 나요. 다 똑같아요. 한국교육평가원이나 서울시 교육청이나 전라북도 교육청에서도 기출문제 좀 있거든요. 서울시 교육청, 인천시 교육청, 전라북도 교육청 가면 모의고사 있어요. 모의고사. 그래서 전라북도 교육청도 있고. 그래서 문제는 구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 해설의 방식이 자기 공부법에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해설을 읽어보면 자기가 흐름으로 자기가 보기 편한 방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출 문제는 다 똑같은데 해설은 베끼지는 못해요. 그래서 문제집의 가격은 해설지의 가격이에요. 근데 이제 아이들이 이 해설 자체를 제대로 안 읽는 애들은 문제만 있으면 되는 애들은 인터넷에서 구글링해서 다운받으면 되거든요. 그리고 출력할 때 A4로 공급용지에 맞춰서 누르면 나와요. 그러니까 구글링 안 해도 상관없는 상황이고 네이버에서 검색해서 하는 상황이 아니라 이 해설을 보려면 이 문제집의 가격이 해설의 가격이니까 해설에 맞는 수준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니까 결국은 서점을 방문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똑같은 회차에 예, 예를 들어서 2017년 국어를 펴놨으면 그 해설을 보고서 나란히 세 개를 비교한 다음에 본인이 공부할 때 가장 도움이 되는 해설을 찾아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2017년을 인터넷에서 다운받아서 시험을 본 다음에, 가서 시험 보고 틀린 걸 확인해요. 그런 다음에 다시 이걸 하나씩 확인해야 돼요. 자기가 틀린 문제의 해설을 읽어서, 아, 이 해설이 내가 읽기에 가장 도움이 된다라는 걸 판단해서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집을 권하더라도 이 등급이나 공부하는 성향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가 날 수밖에 없으니까 해설을 꼭 읽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해설이 중요하고 두 번째는 이게 양도 분량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속도가 늦은 애는 비교적 얇은 걸 사고 그러니까 몇 년도나 풀어요? 뭐 여태까지 수능 나온 거 94년부터 다 푸나요? 그러면 그 연도가 있어요. 그 연도 되는 거를 어느 정도 양을 풀어야 될까를 생각을 하고 자기 속도가 늦은 사람은 얇은 거. 내가 좀 빠르다. 그러면 두꺼운 거를 사시고
최근 연도를 산 다음에 나머지는 인터넷에서 찾아봐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양을 생각하고 사셔야 되고, 세 번째는 이 기출문제를 푼 다음에 이 해설을 보면 이거를 추가로 인강을 볼 수 있는가? 추가로 인강을 볼 수 있는가? 기출문제 해설이. 추가 인강이 있는가도 고려를 해보시는 것도 요즘에는 나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혼자 과목별로 공부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래서 추가 인강을 보게 되는 것이고, 네 번째로 이렇게 기출문제를 산다 하면, 기출문제를 산다 하면 기본서를 다 공부를 한 다음에 풀어야 되는 것이고, 이거는 쪼개서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기출문제를 공부를 하게 되면 이거를 한 회씩 통째로 다 푼다는 거, 시간 안에서. 그러니까 기출문제를 풀고 여기에서 틀린 걸 다 통계를 내고 틀린 거를 해결 방법을 다 대책을 세우면 이제 분야별 문제집을 사야 돼요. 그래서 문법만 나온 문제집이나 비문학만 나온 문제집이나 문학만 나온 문제집이나 이렇게 요것까지 풀어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기출문제를 어떤 거를 풀어도 상관이 없는데, 그런데 기출문제를 분석하는 방법, 20가지 방법 정도가 있는데 링크를 해드릴 테니까 기출문제 분석하는 방법에 의해서 반드시 이거를 분석을 해야 다음 건에 푸는 게 의미가 있어요. 그렇지만 똑같아요. 기출문제를 가지고 풀고 내 약점을 찾으면 그 다음에 이 평가원 문제를 가지고 내가 실전 연습을 해보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수능, 수특이나 수환이 다 끝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여기에 사설모의고사, 봉투모의고사를 가지고 실전 연습을 치열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출문제 자체를 가지고 뭐 깊이 있게 안다기보다는 이거의 유형분석, 이걸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되는지의 방향성을 잡는 게 여기서 1단계고, 여기서는 그거를 시험 문제를 풀 때 어떤 순서로, 어떤 반칙으로, 어떤 체크로 풀어야 되는지를 잡는 게 두 단계고, 나중에 공부를 하게 돼서 고난이도 문제를 접근하는 게 3단계고, 4단계가 봉투모의고사로 실전 연습을 해야 되니까 이게 이 첫 단추 끼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내용을 몰라서라기보다는 이 내용을, 모르는 내용이 나왔다고 가정하고 이거를 시험을 어떻게 집중해서 풀고 그런 유형을 어떻게 접근해야 되니까, 이런 유형을 풀 때 내가 부족한 심화이론이 뭔가를 찾는 것이 이게 첫 단계에서는 가장 중요합니다. 자, 결과적으로 말하면, 자, 기출문제 어떻게 사야 돼요? 서점 가서 뭐 보고? 해설 보고. 먼저 풀고 간 다음에, 예? 똑같은 해설을 열어놓고 한 문제, 두 문제, 세 문제, 내 오답된 문제를 세 문제를 가장 효과적으로 날 이해시키듯, 그럼 나랑 공부 방법이 일치하는 걸 사야 돼요. 그게 등급마다, 성향마다, 아이들 디자인 원하는 것마다 다 다를 수 있으니까 어떤 거 하나를 일방적으로 권해서는 아이에게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선택해 하면 되고, 어차피 문제가 똑같고 똑같이 되는데 이제 5번, 6번 나중에 A 문제집, 기출문제집으로 풀었어요. 그러면 인터넷에 해설이 잘 된 요거를 다시 보면 해설의 접근 방향이 더 자세한 것들이 있어요. 이런 걸 찾아서, 아니면 요 A 유명한 선생님과 B 유명한 선생님의 기출문제의 풀의 차이를 비교를 해보면 굉장히 심화해서 문제풀이란 무엇인가도 이해할 수 있으니까, 아, 일단 본인이 이거를 산 다음에 10회나 20회 정도를 빠르게 풀어서 도대체 내가 공부해야 된 비어있는 영역인 무엇인가, 물론 기본서가 끝난 다음에 이걸 해야 되겠지만, 무엇인가를 확정짓는 용도이기 때문에 꼭 뭐라고요? 서점 가서 보고 비교하면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존산동 동화사입니다.